국내 유일의 국제 광고제인 부산 국제 광고제가 어제 개막해 사흘간의 일정에 들어갔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1인 미디어가 급증하면서 올해는 관련 콘텐츠와 크리에이터들의 참여가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이만흥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대한민국 유일의 광고제인 부산 국제 광고제가 백스코에서 개막했습니다. 올해로 12회째를 맞는 이번 광고제에는 예선에서 2만 편이 넘는 작품들이 출품돼 사흘 동안 본선 진출작 1,500여 편이 전시 상영됩니다. 크리에이티브 어워드에 그치지 않고 이러한 크리에이티브의 테크놀로지를 접목시키기 위해서 끊임없이 변신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1인 미디어 시대를 반영하듯 관련 산업 트렌드의 약진이 눈에 띕니다. 미디어 스타즈 부문에서는 영향력 있는 크리에이터들이 대거 참여하고 1인 미디어 강연과 스튜디오 방송 장비를 활용한 1인 방송 체험도 마련됩니다. 가상현실과 증강현실 기술을 접목한 광고 작품과 역대 수상작들이 대형 스크린에 상영되고 야외 광장에서는 환경보호 메시지를 담은 세계 공익 광고 특별전도 열립니다. This is my first time in Korea and for AdStars. I'm very grateful. We had a wonderfully diverse jury that was a part of it. So 부산국제광고제는 오는 토요일 시상식에서 19개 각 부문별로 그랑프리와 금은동상을 선정합니다. 특히 각 부문 그랑프리 중에서 제품 부문과 공공 부문에서 각각 한 작품씩 최고의 두 작품을 최종 선정해 올해의 그랑프리상을 시상합니다. MBC 뉴스 이만흥입니다.